자, 그러면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네. 바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전화 엄청 받았죠. 한 1, 2주 사이에. 전화는 네? 소장님이랑 전화 몇 번 했죠. 아니, 근데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네. 여하튼 요즘 이베스트 투자증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아,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요. 네? 그 어려운 장입니다. 예. 시황에 관한 한 물론 뭐 더 길게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중단기 시황이 굉장히 잘 맞았단 말이죠. 네네. 지금에서 어. 말씀하신 거고 네. 해명 것도 많고. 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있는 건 네. 있는 대로 해서 삼성전자 좀 팔아서 다른 거 좀 사는 게 낫겠다. 뭐 그 얘기를 계속. 다른 것도 다 빠졌는데 그냥 오늘도 오늘 굉장히 네. 다들 좀 기분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네. 마찬가지인 게 바이콜 했던 전문들도 힘든 것들도 많고 네. 전자는 그렇다 치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가면 예. 될 것 같아서 글을 예. 하나 제가 PPT에 같이 보냈는데 요새 세미나 다닐 때 꼭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그 하워드 막스의 글이 있는데 혹시 올라오시면 네. 그 하워드 막스 책은 제가 자주 여기 외에도 전에도 항상 소개해드리는 책인데 하워드 뭐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는데 그 6장 7장의 리스크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저번 주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엎드려 있었어야 됐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그냥 답답해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아 이게 눈에 딱 들어오셨구나. 아니 안에 줄쳐놨던 거죠. 아.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자꾸 리스크가 낮다는 믿음, 불확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 됐다도 할 수 없고 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어디가 상 고점인지도 알 수 없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수익을 낼 거라는 생각들이 강할 때가 좀 손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건 좀 피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기회에 대한 집착이죠. 아 여기서 돌아서 확 올라가면 어떡하지? 기회에 대한 리스크에 집착할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각자 포지션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적절한 현금 비중 가져가시면서 제 생각에는 오늘 같은 날 막 좀 GM 드리는 말씀들은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상황 이런 겁니다. 설명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뭐 10월 정도 되면 상당히 올해 사실 항상 안 좋은 얘기 드렸었는데 아 그래 한번 외칠 시간이 오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어요. 아, 10월쯤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빨리 나왔는데 사실 저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나왔던데 그때만 해도 3점 한번 올라갔다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빈집털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죠. 뭐 저 상황이 뭔가 좀 빨라졌는데 그 얘기는 뒤에 드릴 거고 하여튼 그때 가면 9월 FOMC가 나올 텐데 테이퍼링 결정 나겠죠. 말한 대로 어제 뭐 사실 블라드 같은 사람 내년에 보팅권이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상반기 내로 끝내겠다고 하니 이거 뭐 시작하고 원래 내년 연말까지 한 100억씩 1년 하고 나면 금리 인상도 한참 뒤인 줄 알았는데 그건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금리 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 있다는 표현이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성이 나오는 게 9월 FOMC가 있을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이따 제일 제목으로 오늘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하튼 반도체 디맨드에 관한 전망치들이 10월 초에 또 나오거든요. 월 초에.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 2분기까지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잠정 실적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시면서 제가 어디까지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기회가 브랜드 기회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돈을 조금 갖고 있어야겠다. 그게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참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끼리 이제 전화들 한다고 하시니까 그거 아시니까 어젠가 또 엄청 우리가 재밌는 사건이 파월이 타운홀 미팅 학생들이랑 네. 교수 앞에 미팅 가가지고 추천했던 책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볼컷 책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의미가 또 있군요. 아 볼컬한 사람이 어쩌면 긴축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오늘 이후에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세포트 재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도 하시고요. 먼저 그러면 제가 PT 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먼저 보여드릴 주제는 오늘 제목이에요. 이게 사실 저희가 한 8월 제가 첫째 주가 나와서 반도체 자꾸 얘기 드렸었는데 그날도 이게 반도체만의 문제냐 반도체 먼저의 문제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만의 문제로 자꾸 국한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실적도 반도체만 좀 꺾인 거고 반도체만 외국인이 판 거고 반도체만 팔아서 외국인이 주식을 출금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원화가 약세다 이렇게 말하면 참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제 말은 네. 반도체 먼저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반도체 시작으로 다
나빠진다가 아니라 네. 보통 우리나라 기업이 저희가 이렇게 삼성전자 올해는 외친 좀 중시했던 거는 네. 보통 우리나라는 전자가 한번 이렇게 흔들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이 오는데 네. 전자는 이제 꼭 기업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국도 대표하고 네. 이머징에서도 가장 포지션이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이제 트렌드포스. 제가 저번에 빈집털기 얘기하고서 그때만 해도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날 이게 돌았죠. 트렌드포스 자료였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어젠가 그 또 예측기관 하나에서 나죠. 그거는 통계, 후행적 통계 모으는 기관이고 메모리 어떤 수요 전망이나 D램 가격 전망은 D램 익스체인지의 어떤 계열 관계인 이 트렌드포스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근데 왜 놀랬냐면 그 전에 데이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놀란 거죠. 딱 하나예요. 빨간색 천원대가 있는데 내년 1분기에 메모리가 두 자릿수 빠질 수 있다고 해버린 거죠. 제가 아까 전화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이거 갖고 통화들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아 일단 되게 불안하다. 근데 이게 사실 7월부터 6월에 되게 불안했던 게 7월 초에 대만의 IT 업체들이 숫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분기 말이니까 뭐 안 좋은 밀어내기 하고서 7월에 꺾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그 아스스텍이라고 마더보드 업체 있거든요. 큐오크로 25% 22%가 줄었거든요. 22%가 감소했다고 물량이. 아. 그리고 TSMC 한 16% 줄었고 미디어텍이라고 중국 스마트폰 관계 높은데 그게 한 15% 줄어서 이게 뭐니 했던 거죠. 저희들한테 불안불안했지만 아 그렇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안 좋게 봤지?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저번 주에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림이 다음 페이지 그림이에요. 네. 보시면 첫째는 왜 시장 조사는 기관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출하를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그냥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입장에서는 출하해도 버틸 수가 있죠. 여기는 삼성은 아니 더 늘리겠죠. 네. 늘려도 재고가 있어도 자기들이 나머지 업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죠. 뭐 여기서 제가 반도체 담당자로서 네. 이것만 얘기하러 온 건 아니겠지만 시장은 네. 커지고 있으니까 하자 중요한 건 뭐 10년 바라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6개월, 1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년 상반기 내내 반도체 가격이 두 자릿수로 빠지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삼성전자가 다른 뭐 비즈니스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쟤네들은 반도체 갖고 얘기해 메모리. 위에 그림이에요. 메모리 비중이 거의 70%잖아요. 이게. 네네네. 이게 안 좋아지면 이게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단순화시키기 좀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말하면 내년에 지금 70조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 근데 저희는 54조 보거든요. 그렇게 넓어요 지금 범위가. 그러니까 좋게 보는 분과 좋게 안 보는 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보냐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좀 강조하고 싶은 그림인데 반도체 문제냐 반도체 먼저의 문제냐. 네. 항상 반도체가 먼저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세계에 어떤 수요가 있다면 그 가끔 외국 자료들 보시면 그 한국 주가 그려놓고 프락시 좀 대형 지표로 써요. 글로벌 경기에. 네. 그 한국 수출 증가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수출 증가율이 보통 꺾이면 반도체가 먼저 꺾이고 수출 증가율이 제대로 꺾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익률이 꺾이고. 이 빨간 동그라미 친 데가 뭐냐면 그래도 수출 증가율이 나머지 버텼던 데인데 이때는 중국이 사이클이 되게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쪽도 기대 요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네. 좀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의 레벨이 삼성전자도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내려와야겠지만 나머지들의 이익 기대값도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픽 아웃이라는 단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한 3개월 전에 저희가 모멘텀이 감속하면 픽 아웃 된다 얘기했을 때 굉장히 거부감도 심했는데 사실 5월에 M2 증가율이 이미 꺾였고 수출 증가율도 꺾였잖아요. 그때부터 모멘텀 감속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저번에 했던 방송 들으시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 네. 이걸 말씀드린 게 저번 주 그림을 다시 가져왔어요. 저희 이제 계속 보는 게 뭐냐면 수요가 늘어서 재고가 증가가 돼서 생산 늘리니까 설비 가동이 는다. 이 메커니즘이 돌고 있는데 이게 가로 안으로 바꾼다. 그때 정영진 정프로님께서 저한테 이게 가로 안으로 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보셨는데 네. 그게 전자 같은 데서 우리 가능성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트렌드포스 전망에 네. 내년 1분기에 오버서플라이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들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는 다른 의견도 많이 봅니다. 뭐 김프로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티에 계신 이 애널 아시죠? 이재철 애널.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그 자리를 참고 많이 하는데 저희와는 뷰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이클의 진폭이 짧아졌기 때문에 반도체 메모리가 좀 깎여도 일시적이다.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죠? 10월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점점 한 저번에 출연했을 때보다 지금은 아, 더 안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건 다음에 이제 여러 반도체 담당자들 오셔서 들어보시는 게 저 전문가들의 영역일 것 같고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여하튼 이런 것들이 보도 반도체가 시작되면 돌아가면서 시작이 됐었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그리면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 장세로 가야 된다 말든 다 쉽게 하시는데 네.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 좀 내려와야지 실적 장세로 가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네. 내가 생각한 기대보다 잘 나올 때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힘을 받거든요. 네. 모멘텀이 생기는 건데 네. 지금 기대가 다 높은 거죠. 전자부터 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 일주 동안 변화를 보면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그게 다행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다음 페이지 코스피 그러니까 너무 다들 좋게 전망을 하고 있을 거죠. 애널리스트들이. 아, 네.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네.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보면 많이 빠진 것 중에 여기에 보면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전에 저번 주 왔던 그림인데 마진율 꺾여 내려오는 그림이 시작됐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파국으로 가는 그림은 절대 아니고요. 보통 모멘텀 장세 뒤에는 이러한 가장 모멘텀이 꺾이고 난 뒤에 기대값 조정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기를 좀 견디셔야 된다. 아, 그러니까 사람,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줘야 그 다음에 다시 오를 수 있다. 어느 시점 오지만 상당히 내려와야겠죠. 상당히 기대감. 내려와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사실 올해 저는 한 6, 7월에 시작할 줄 알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늦어진 것 같고 왜냐하면 5월에 몇 가지가 다 꺾였기 때문에 근데 왜 버텨줬냐? 굉장히 구조적인 개인 자금의 유입이 우리 시장을 체질을 강화시킨 거예요. 조금 뭐랄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될 수급적인 요소 중에 개인 매수의 견고함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제가 놓친 거죠. 네. 저는 개인이 저 정도로 받쳐줄 거라 생각 못한 거죠 올해. 하지만은 환경에 관련 제가 파악해온 이전의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모멘텀이 감속하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 방향성의 힘인데 정체 모멘텀이 약화되고 이익 모멘텀도 약화되고 다 약화되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는 주가 조정도 좀 있었는데 제가 저번 주에 10일 전인가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가 저점의 상승률은 한국이 1위. 1위였어요. 지금도. 그리고 뭐 절대 상승률 연간 상승률도 1등이 나스닥 2등이 코스닥이에요. 그러면 그 힘은 결국은 개인의 힘이었다. 근데 사실 다음 마지막 첫 번째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가 먼저이다의 결론은 그래서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요. 그 이 예상치 하향 조정 보시면 저희들 전망치와 컨센서스 전망치 이렇게 괴리도가 굉장히 크다는 거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굉장히 어려운 장이 언제냐면 포워드 PER 우리 12개월 전망치를 예상치를 모아가지고 코스피의 이익을 추정을 해요. 네. 그에 비하면 매우 싸 보이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싸는데 왜 안 오르지 짜증낼 게 아니라 싼데 왜 안 오르지? 그 이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네. 지나오나 트레일링을 보면 그때 EPS가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말하면 주식시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상식적으로 이해가시는 부분이에요. 약간 어렵게 느끼신다면 지금은 기대값 12개월 뒤 예상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쩌면 좀 내려와져야 이만큼의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단적 사례로서 전자 예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도 좀 어렵나요? 아니요. 네, 계속.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미국과 EM은 다르다는 거. 오늘 드디어 테이퍼링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고민들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엔 뭐든지 빨라지고 있어요. 뭐든지 한 5년에 있던 일이 2년 동안 뭐든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사실 되게 특이했던 일이 있었어요. 최근 한 이상 이 두 달 동안 제가 되게 독특했던 사건이 다음 페이지 브라질이었어요. 브라질이 금리를 굉장히 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회화화가 계속 약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취약 국가들은 상당히 흔들리겠구나. 그게 이미 시그널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취약 국가에 아니면 뭐 경제 경제 취약, 자체 취약 그러니까 재정 아 재정 보유고 뭐 둘 중에 하나죠. 외환을 많이 벌어들여도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 나라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데. 하지만 여하튼 그렇지 않은 나라는 금리를 올려서라도 뭔가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언제쯤이냐가 궁금했는데 보통 다들 컨센서스는 뭐였냐면 그래 뭐 잭슨 밀트 때 얘기한다 뭐 언제 얘기한다 하다가 결국은 내년 정도에 시작할 수 있을 거야가 하고 더 중요한 거는 1년 한 달에 100억 불씩 1년에 걸쳐 줄일 것이다. 근데 그거보다는 빨라지고 있다는 거는 저번에 그 7월인가에 윌런가요? 그 연준 이사분이 갑자기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QE를 갖다가 공동으로 설계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발언권이 있는 이사죠. 한두 명씩 나오다가 어제는 이제 사실 저는 어제 제임스 블라드의 발언이 되게 의미 있다 보는데 네? 그냥 내년에 보팅권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 상반기 내에 끝내자. 이건 무슨 말이죠? 올해 내에 시작할 확률이 높고 상반기 내에 얼마 되게 크게 한다. 그 두 번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년에 하반기라도 금리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냥 물론 고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다른 말로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충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들 우리가 미국 연준이 10년치 2년 금리만 얘기하고 이러고 미국 주가만 얘기하지만 사실 테이퍼링은 다른 말로 하면 수도꼭지를 조금씩 줄여서 잠가가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돈의 회수에 그 탄력도가 큰 나라들이 있어요. 제일 큰 나라는 재정 취약국이죠. 그래서 과거에 테리퍼링이 있었을 때 프레자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저번에 저번 주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고 한국도 자유롭진 않아요. 근데 다음 페이지 그림 보면 나오죠. EM, DM 선진국은 좋았는데 EM만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냐가 참 고민스러워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기 때문에 네. 그 K자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다르다.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항상 저희 클라이언트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안 살 거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뭐 이게 테이퍼링을 언제 하냐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 결국은 최근의 원화의 약세를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 팔아서 그것도 있지만 네. 두 가지 힘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자산 재배분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중국이에요. 뭐 중국이 규제가 들어가서 이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번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국가 정책을 바꿨다는 표현을 제가 저번에 드렸었어요. 국책을 바꿨다. 뭐냐면 원래 중국은 서비스업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내수를 키우고 네. 위안화 강세로 갈 거란 말이 많았었잖아요. 우리도 워낙 강세 간단 말 많았어요. 올해 사실은. 근데 중국이 미국식 서비스업이 아닌 독일식 제조업으로 가겠다고 선언해요. 스마트 제조업이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위안화를 강세로 갈 이유가 없죠. 이게 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원화가 실제적으로 약세가 시작된 출발 물론 뭐 외환시장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차트 보고들 하니까 뭐 얼마나 하겠지만 중요한 건 밑에서 흐르는 어떤 펀드멘탈한 흐름은 위안화와 원화는 상당히 연동되어 왔었고 위안화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원화가 점점 툭 쳐도 움직이니까 점점 뭐 이게 얼마 간다. 우리나라 외환 위기 국가 있는데 뭐 원화가 약세되면 얼마나 가겠어요. 하지만 원화가 쉽게 강해지지도 않겠구나. 이게 이제 고민스럽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식으로 올라가려면 EPS가 강하게 기대값이 올라오거나 네.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 외국인이 사주면 좋은데 이 둘 다 잘 안 보이니까 올해가 참 모멘텀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마지막 고리는 그래서 시장을 버텨온 힘이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제가 자주는 안 나왔지만 오면은 제가 올해 가장 맨날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놓친 거가 개인들이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도 데이터는 봐야 된다는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올해 IPO 규모가 도대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IPO? 하반기까지 합치면? 엄청 많이 하긴 했는데. 27.5조. 그림 보시면 막대기의 길이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이 정도 돈이
누군가 사준 거죠. 시장에 더 들어와야 되는 거죠. 들어온 거죠. 거의 다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왔죠 지금.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당히 고밸류의 많은 자금이 이걸 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카뱅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상당히 어떤 우리 에너지가 있으면 확 한번 소진을 해줬을 확률도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생각도 있고요. 개인의 힘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두 달 전, 세 달 전에 비해서. 네. 다음 그림인데 제가 그래서 봤어요. 근데 중요한 지수대가 굳이 어디라 본다면 올해의 버팀목은 기관 외국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사서 버틴 장이에요 올해는. 근데 개인이 3,100 이상에서 산 게 3,100에서 3,200이 32.3%예요. 사실 밑에서는 많이 안 샀어요. 그래서 저는 3,100 정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정도 버텨줘야 되는데 뭐 저 생각과 다르게 거기가 좀 흔들리면 시장이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뒤에도 또 개인이 더 계속 들어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좀 해야 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말하면 장 좀 그러면 상당히 어떤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가져온 사람들한테는 정말 올해 비콜 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죠. 저 네. 입장에서는. 매수의 찬스일 수도 있고. 제가 보통 이런 표현을 비콜이라고 하는데 네. 강하게 바이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3,100에서 3,200 사이에 산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3,100이 만약에 무너지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어떤 패닉 셀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뭐 그럴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불편한 얘기지만 네. 현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뭐가 트리거일까를 요즘 저희 담당자들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가 트리거죠? 돈에 대해서 금리인데 미국의 금리가 얼마냐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금리를 우리도 올린다고 하니 이게 올릴 수 있을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올리면 한 두세 차례 올리면 실제로 신용등급 높은 사람들은 한 4%대 중반 가는 거고 신용등급 낮으면 이미 5% 넘어갔거든요. 마이너스 대출금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시장까지 악화돼서 연달아 되면 금융이고 금융이 아닐 때여도 금리가 이 정도 올라오면 최소한 레버리지 사이클에 있는 돈들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할 수 있는 시기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요지는 기회는 오고 있으니 물론 지금 아프겠지만 레버리지를 크게 쓰신 분들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위험 관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이런 뭐 시장 뭐 다 뒤에 후행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이런 국면에서 보통 헬스케어 다들 얘기할 거 헬스케어가 좋은데 좀 차이가 있어. 20페이지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헬스케어 보면 그 미국은 사실 델타 변이 문제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는 치료제인데 네. 치료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대감들이 생길 것 같고 또한 장비 서비스 쪽도 굉장히 커져.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치과 장비부터 좋았던 이유도 네. 확실히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장비 서비스의 상대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국도 바이오도 연동되어 있고 하니까 네. 이쪽에 종목 찾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렇죠. 의료 장비 쪽. 뭐 우리나라 종목이 이렇게 하면 막 다 뻔한 종목들이고 이미 움직였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오 전반적으로 놓고서 사실 최근에 가장 동그란 시가총 12 종목 내에서 보시면 삼바의 움직임이 가장 특이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글로벌한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체제로. 네. 두 번째는 만약 금리가 정말로 움직이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지는 거는 소위 카카오 같은 종목일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부터는 SK하이닉스 같은 곳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거죠. 상당히 여기서는 하이닉스? 하이닉스 같은 게 여기서 흔들릴 수 있겠죠. 저는 네. 뭐 여기가 뭐 바닥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네. 더 빠질 수 있다 보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만약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뭐 기회의 영역에 좀 다가오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격이 있어요. 좀 매력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가격을 굳이 얘기 안 드리려고 했던 건 밸류에이션 보면 이제 부담스러운데 역사적 밴드 하다니 8만 원이거든요. 네네네. 금융위기 아니면 거긴 안 가겠죠. 그러면 한 9만 원 정도면 상당히 싼 가격이고 삼성전자는 역사적 밴드 하다는 너무 낮고 중간값이 한 17만 4천 원인데 중간값과 역사적 밴드가 5만 5천이니까 그 중간 정도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금리가 움직이면 만약에 네. 과거에 기억나시니까 하이닉스 저기 카카오 외에도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도 PBR
8배 넘었었고요. 한미약분도 8배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PBR로.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다음 페이지 그림의 오른편을 보시면 네. 이상하게 PBR 한 8배 넘어가면 실증가가 꺾이면 전체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좀 약해질 테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도하던 종목들도 같이 꺾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번에 10월 정도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야 10월,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시간이 나오면 그러면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 그냥 마냥 가는 장도 아니다는 거죠. 네네네. 일단 보밸류 지수들은 좀 조심스럽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뭐래도 기대 요인은 내년을 바라보면 지금 힘들어도 백화점 주식 같은 거 그냥 항공주 이런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항상 저는 좋아질 모멘텀의 힘이 주식의 가장 강한 흐름인데 델타 변이가 너무 강해서 좀 또 걱정이에요. 네네네. 좀 고민스러운데 그래도 리오프팅 관련 기업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시기가 오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고 좀 이따 우리 연불리가 이제 시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론은 세 가지 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모멘텀 감소관 들어간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네.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모멘텀이 적어서 야는 뭐 상관없어 하시겠지만 여러 번 당해본 사람들은 이 감소 구간에서는 적절한 현금 비중 없으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하락시 매수 이런 고민이 아니라 아까 제가 하워드 막스 녹친 기회에 대한 리스크에 집착하시지 말고 반등 시에는 반등이 오늘도 나올 수 있죠. 뭐 테이퍼리 미국 빠졌다고 반드시 빠지겠나요? 이렇게 반등 나오고 그럴 때 현금 비중이 너무 적으신 분들은 확보하셔야 된다. 특히 레버리지 비율 높으신 분들은 지금이 최악이 아닐 수 있다. 분기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 이 확실하게 정을 찍어줘야 돼요. 지금은 계속해서 내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거든요. 네.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테이퍼링 구간이 우리에게 줬던 교훈은 결국은 미국의 시장의 약세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도 이런 불안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만나면 묻는 인사말 있잖아요. 이제 1차 맞으셨으니까. 네, 접종하셨어요? 그래서 2차 접종이 12일이나 11월 가면 50% 근접하면 네. 우리가 영국에서 축구하는 경기 보셨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경기가 뭐 세 번째 맞든 몰았든 간에 그래도 위드 코로나로 좀 더 다가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저와 생각과 다르게 게임 체인저가 나온다면 그냥 바로 돌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이러한 우려와 상관없이 돌아서는 게 나온다면 아마도 치료제가 나왔을 때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최소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 반도체만의 문제라고 자꾸 자기의 포트를 합류하시지 말고 반도체 먼저 시작된 문제라 보시고 포트를 정비하는 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적절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네. 뭐 오늘도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걱정이긴 한데 아니, 네. 우리는 뭐 항상 네. 시장에 뭐 파지티브한 얘기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니, 달콤한 얘기 그게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판단은 뭐 각자 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 저기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됐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제가 뉴스 3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역대급이에요. 사실 2008년 이 추세로 가면 2008년 매도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야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오케이. 사주니까 판 거죠. 예. 네. 아 뭐 이렇게 사준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봤자 요만큼 팔았어요. 제가 자꾸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다 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다 사주던데 안 줄이고 싶겠어요? 아니 뭐 이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건데 그게 중요한 주식이라는 거는 100만 주가 거래되면 사는 게 70만 주, 파는 게 30만 주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100만 주 팔고 100만 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위로 사냐, 누가 아래로 파냐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아래로라도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렇게라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 이 가격 안 오면 안 팔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나도. 근데 연간으로 보면은 연간으로 보면 굉장히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럼요. 그죠? 직전 1년 동안 보면 왜냐면 어차피 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유동성 프리미엄 같은 것도 좀 생겼고 그래서 팔 수 있으면 넉넉히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 이걸 차치하고라도 수급으로만 보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해피한 기간이었죠. 그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모멘텀이 안 생기면 우리를 계속 우리는 괜찮은 시장이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1등,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팔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근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걸 다 받아내가지고 외국인 비중이 좀 높잖아요. 한국이 몇 프로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30, 한 1, 2%. 아 그런 거는 이제 전체인 거고. 아, 뭐 그렇죠. 아니, 50% 우리가, 이상이죠. 우리가 실제로 커버하고 중시하는 기업은 거의 반 될 거예요. 네, 50%. 네. 네. 그런 기업들은 뭐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당연히 더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안 사주면 안 파는 거 아니에요? 그걸 되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게 걱정되거든요. 안 사주면 근데 저 생각은 이제 안 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사줄 때까지 팔 수도 있는 거 좀 더 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저는 해요. 왜냐하면 네. 모멘텀이 이게 지금 더 약화되고 한국하면 딱 들어가는 수출 증가를 약해질 때 한국 산 적이 없거든요. 같이 줄여가는 시기였거든. 그리고 테이퍼링도 있고 중국이 이런 시기 때문에. 근데 뭐 규모가 크겠습니까? 한국은 외환보유고 수준을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거의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대안도 그리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최소 위기 상황 가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제가 항상 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리지만 뭐 항상 좋은 기회 오고 있다 좀 본다니까요. 한 네. 아까 말씀드린 90월 중에 좀 왔으면 좋겠고 그게 안 나오면 내년 초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길인 호흡으로 본다면 그걸 믿고서 가야 되는 시기 아닌가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윤지호 센터장인과는 이 정도로 네. 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또 우리 영블리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군요. 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